입시 코리아 매거진 주간 브리핑. 2015년 10월 넷째 주의 입시 핫이슈입니다. 새누리당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제 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. 학제 개편안이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고 6년인 초등학교와 중고교 과정을 각각 1년씩 단축하는 방안입니다. 취업해야 할 청년들의 사회 진출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데다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인데요. 이 제안에 대해 학제 개편은 저출산 대책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. 현재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 실업과 주거비 문제인데 그러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학제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은 수박 겉핥기식의 제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과연 빨리 졸업하는 것이 저출산을 막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? 이 제도가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. 서울대 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9급 공무원에 합격했다는 한 학생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이 글을 쓴 서울대 학생은 저녁이 있는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9급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삶도 충분히 만족한다고 밝혔는데요. 이 글은 취업난 속에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한 듯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한국의 1년 평균 근로시간은 2,163시간으로 OECD 회원국의 1년 평균 근로시간인 1,770시간보다 약 400시간가량 많습니다. 저녁 있는 삶을 원해 9급 공무원에 합격한 서울대생의 선택도 이 부분과 관여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. 하지만 열정 있는 모습으로 도전해야 할 청년들이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며 안정적인 부분에만 무게를 두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씁쓸해지기도 하네요. 2015년 10월 넷째 주의 입시 핫 이슈였습니다.